안녕 여러분, 송이에요. 지금 여기는 학교라서 살짝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칭 그리고 타칭 아이패드 영업 요정으로 불렸었잖아요. 드디어 그 마지막 제가 아이패드를 팔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이패드 관련 영상은 접을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가 저를 유튜브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친구라서 팔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몇 가지 항목을 적어보니까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핸드폰에 적어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였던 루마퓨전, 영상 편집 어플인데요. 작년 영상의 거의 대부분은 루마퓨전으로 편집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편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심지어 편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아이맥을 구입을 하면서 27인치의 큰 화면을 이용해서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 11인치가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 편집 툴도 띄워놓고 포토샵도 띄워놓고 유튜브 창도 띄워놓고 뭐 여러 가지 띄워놓으니까 이거 하나로 하기는 더 큰 화면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11인치가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휴대성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전 집에서 거의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이맥을 계속 쓰게 되고 아이패드는 안 쓴 지 거의 네 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를 그동안 쓴 이유는 영상 편집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쓴 이유에 제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다이어리를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굿노트나 다른 기타 다이어리 어플들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이렇게 아이패드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그런지 펜으로 쓰고 직접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게 더 익숙하고 재밌더라고요. 굿노트 다이어리를 사용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다이어리 꾸미기의 그 느낌이 안 나요.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일정 관리는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그리고 큰 화면, 핸드폰 이 어느 곳에도 필요가 없는 게 아이패드가 돼버린 거죠. 제가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미대 4학년 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양 들을 거 거의 다 들었고 사실 필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스케치도 그냥 스케치북에 연필로 하는 게 좋고 교양 필기를 그나마 아이패드에 했었는데 이제 교양을 들을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졸업하면 더더욱 없어지겠죠? 저는 역시 아날로그 인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처음 사시면 프로크리에이트를 많이 다운받으셔서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입시 미술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그릴 때만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자니까 이 170만원대를 주고 산 아이패드가 너무 고가의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림 그릴 여유가 있거나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은 아이패드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일단 싫어하고 그걸 취미 활동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팔기로 했습니다. 취미 활동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사신 분들 중에 후회를 많이 하는 게 큰 넷플릭스 보는 기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조차도 안 본단 말이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것 등등을 저는 핸드폰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집에 큰 아이맥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화면이 필요할 때는 아이맥을 쓰게 되고 저는 유튜브도 가로 화면을 안 보고 세로 화면으로 보거든요. 작은 화면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큰 화면으로 각잡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친구나 남자친구랑 보는 거 아니면 굳이 큰 화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고화질 카메라가 이렇게 달린 기계를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사고 아이패드 카메라를 쓴 적이 거의 손에 꼽아요. 5번 썼나? 이 아이패드 기계값에 카메라값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기계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미 아이패드 산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려고 아이맥에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듀얼 모니터링을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애플에서 사이드카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연동이 빠릿빠릿하게 되지가 않아서
버벅일 때도 있고 이 작은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패드를 팔고 맥 16인치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13인치랑 16인치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13인치의 사양을 높이다 보니까 16인치의 가격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굉장히 높은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16인치를 사기로 결정했고요. 저는 아이패드 팔러 갑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이패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맥 16인치 사면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